근데 뭔가 이렇게 거꾸로 된 것 같지 않냐? 사랑하는 사람이 날마다 수백 개의 공을 던지는 투수가 아니니까. 이거보다 효과 더 좋은 거 하나 있는데. 뭔데? 이거. 아, 괜찮아. 얼른 받아. 잠깐이면 될 거야. 걱정 말고 운전 조심해. 아니, 감독님은요? 좀 전까지 계시다가 잠깐 단장님 호출로 나가셨어요. 고마웠어요. 뭐가요? 내 친구 치료해준 거. 저한테 빚 하나 진 거예요? 왜, 뭐. 그럼 그 빚 지금 갚아줄래요? 다리 다쳤어요? 심한 건 아닌데 움직이긴 영 불편하네요.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잠시 내려주세요. 나한테 왜 이러는 겁니까 자꾸? 원래 사랑하는 데 왜라는 이유가 없는 거라. 사랑하는 마음이 시간에 비례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무슨 일이야? 대체 뭐가 널 이렇게 만든 거니? 이슬아! 아, 늦게. 서울행 탑승 시작하겠습니다. 아, 그럼 갈까? 네. 몰라 신디, 거기도 썬더스 이군 투수라며요. 투수 나랑 이거 한번 찍게 마심. 네. 김치. 1군으로 올라가고 대기만성 늦대는 놈인가 보다 기특도 했고 기대도 많았는데 믿는 도깨 발등 찍힌다고. 슬럼프가 있으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짐 싸라.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야, 나한테 그 정도 믿음도 없었던 거야? 믿어. 그 여자도 그 일도 아무 의미 없다는 것도 알아. 누구의 잘못도 아닌 거 알아. 널 원망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엇갈리는 인연이. 이젠 자신 없어. 미슬. 미안해 백호야. 갑자기 여긴 왜요? 포로 권진원, 영원한 사랑의 증표로 이 반지를 바칩니다. 안 돼, 이슬아. 받으면 안 돼. 포로를 구제하도록 하죠.
이제 슬슬 우리 여행을 끝내야 될 때가 온 것 같다. 여행자가 너무 지쳤어. 스프링 캠프대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건 안 돼. 왜죠? 한번 슬립했던 과거 속으로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게 여행의 규칙이니까. 아니 무슨 그런... 그럼 언제로 돌아갈 건데? 이미 이슬양 마음은 다친 후일 텐데 어디로 돌아간들 반전을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스프링 캠프 직후에 3월 14일 전으로 가겠습니다. 네가 처음으로 축하하지 못했던 이슬양의 생일 말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슬이네? 이슬이가 오늘은 코치하고 둘이서 생일하고 싶대. 아까 못 온다고 연락 왔었어. 이슬이와 만난 이후 처음이었다. 처음으로 이슬이가 떠나가고 있다는 게 무섭도록 확실하게 느껴졌다. 이건 아니야. 이렇게 멀어질 순 없어. 돌아갈 거야. 내 진심 꼭 전하고 말 거야. 12일 생일까지는 앞으로 이틀. 아직 돌이킬 수 있어. 반드시 반전시켜야 한다 강백호. 이슬아, 제주도에서 일은 알아. 모두 다 자기 욕심에서 벌인 일이라고. 넌 아무 잘못도 없고 아무 일도 없었다고 말해주고 갔어. 그럼 이제. 근데 백호야, 내 말부터 들어줘. 지쳤다는 거 알아. 매번 엇갈리기만 하고 언제나 솔직하지 못하고 항상 기다리기만 했다는 거 다 알아.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강백호, 넌 지금처럼 그 자리에 있으면 돼. 내가 갈게. 더 이상 불안하지 않게. 기다리다 지친 너한테 내가 갈게. 미안해. 항상 아프게만 해서 정말 미안해.